인사동 신앙성 목고지 256회 낭송 시 중 김명중님은 그이시 불꽃에서 다랑시 마을을 통째로 태운 불은 서서히 식어가는데 숯등걸 하나둘 모여 다랑시 오름에 작은 섬 하나 만들었다. 시인은 인사동에 인사도라는 섬을 만들고 제주에 구자도라는 섬을 만들었다. 섬에서 섬으로 시가 되고 노래되어 춤을 춘다. 허이 불춤을 춘다 했고 김중렬님은 그 이시 빼앗긴 밤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램프에 주문을 흩뿌리며 그는 미명을 향하여 한 발 또 한 발 신압으로 내딛고 있더란다 이리 노래했습니다. 인사동 신앙성 목구지 진음모 25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열혈 진음모 포크송 가수 보헤미안 천승현님이 지난 11일 날 타계를 가셔서 전례에 따라서 묵념 잠깐 하고 천승현님 명복을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살아서 무더웠던 사람 죽어서 시원하라고 산 꼭대기에 묻었다. 마스크 자유 양숙 과감하게 벗었다. 얼굴 삼각 팬티 솜털 부스스 날리는 바람결에 자유롭게 드러내고 싶었다. 이별 긴 호수 굴곡이 많은 인생을 이마에 주름 그려가며 살아가다 보니 이별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파 가슴까지 찢어지는 이별. 나이 조처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배가 불러도 먹어야 하는 것이 나이. 어려서는 나이의 쓴맛 단맛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의 깊은 맛을 알 것 같다. 꿈꾸는 달 김명우. 우리가 어느 길에 서고 다시 만날 때 달의 이마를 바라보면 촛불을 들지 않아도 서로 환하다. 혼자 서기 힘든 이들에게 빼앗긴 밤 김중렬. 밤을 빼앗긴 하루하루 삶을 잃어간 나날들을 어이해야 할까만 고통, 근심, 걱정 말도 많은 우울한 밤에 망각에 막춤을 춘다. 불춤 김명중. 다랑시 마을을 통째로 태운 불은 서서히 식어가는데 숯등걸 하나둘 모여 다랑시 오름에 작은 섬 하나 만들었다. 바다는 섬을 가두며 파도 소리를 재우고 열 하나의 불등걸은 섬으로 숨어들다 한줌의 재가 됐다. 흰 구름의 마음 이 생질.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땅에서 살다
땅에서 가고 구름은 아무리 낮은 구름이라도 하늘에서 살다 하늘에서 간다. 희망의 나라로 신전부. 도시가 빌딩이 서로 키가 크다 살아가. 해가 바뀌면 환경도 금세 변해가네. 컴퓨터 모뎀 속도도 스피드 시대. 남반도는 희망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 너와 내가 손을 잡으면 이혼하. 기찻길은 서로 마주보며 나란히 달린다. 그러나 합쳐지지 않는다. 자동차는 네 바퀴로 열심히 달리지만 합쳐지지 않는다. 강아지도 네 발로 열심히 뛰지만 끝내 합쳐질 수 없다. 긁을 잃었을 때 이 생진. 긁을 잃은 개미가 긁을 찾아다니다가 63층 옥상 피레침까지 올라왔다. 너를 위하여 김남조. 나의 반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추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훅. 사람에게 훅 가는 사람이 있다. 십중팔구는 물에 못 간다. 천지를 삼킬 듯한 비바람도 그칠 날이 오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모두 똥 싸고 성맨다. 우표 한 장 붙여서 찬양이 꽃 필 때 널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아. 창모 속에 든 봄볕을 따다가 우표 한 장 붙였다. 길을 가다가 우체통이 보이면 마음을 붙이고 돌아서려고. 식물인간. 나 이제 내가 봐도 식물인간이네. 2023년 2월 14일 이렇게 써놓고 핸드폰을 쳤네. 오늘 날짜가 거기에 있으니까 나 모든 것을 핸드폰에 맡겼으니까 오늘 내 머리에서 이거라도 건진 것은 다행이지. 그런데 영원한 보헤미안 가수 천승연 씨가 사망이라니. 이건 무슨 날벼락인가. 여긴 튀키에도 아닌데. 요즘은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않은 건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즐거움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살수록 절실해졌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며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늙은이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쳐주세요.
됐어! 됐어! 바다가 보이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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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보이면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256회 독보지 담론에서 생자 이생진 시인께서는 즐거움을 집중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산책이 사색을 통한 그의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면 생자 시인이 항시 주창하는 걸음의 미학은 그의 시의 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봄이 저만치 오고 있습니다. 맹호연은 그시 봄 새벽에서 춘면 불각효라 봄잠에 달이 새는 줄 몰랐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팬데믹 잦아든 봄처럼 나른한 봄날 맞으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